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아멘. 오늘 시편 5편 이재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주 찬양사역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돕는 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또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물론 아직 녹지 않은 지역도 많겠지만 우리 서빙고 본당 주변에 눈이 다 녹아서 오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니라 추위가 우리 때문에 떠는 그래서 눈을 다 녹여주시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많은 기도가 기도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또 그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배웠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십니다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약함을 깨트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기도를 가르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지만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장면들 그리고 많은 시편들이 그가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동굴 속에서 숲을 속에서 또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그는 그것을 기도로 남겼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 또 고난을 당했죠. 전반부 젊었을 때의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면 후반부의 그의 고난은 그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그 쓴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를 더욱 거룩하게 연단시키는 차원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고난은 바로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죠.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질병,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한 고난, 원수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5편은 한가한 상황에서 나온, 아주 평안한 상황 가운데 나온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1, 2절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심정을 헤아리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큐티, 콰이어 타임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과 문맥을 보면 다윗은 지금 원수의 고난 앞에 처해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원문에서는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호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은 소위 탄원시라고 부르는 탄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 원수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그리고 제발 저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강절한 호소와 그런 탄원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탄원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할 때, 원수가 주는 고통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할 때 어떠한 태도로 탄원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이 다윗의 탄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첫 단어가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이란 단어는 단지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저 입을 열면 터져나오는 그런 탄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의 입술을 열어 나온 기도는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볼 땐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그 탄식, 입을 열어 나오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통의 절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러한 고통은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때로 우리의 기도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이 부르짖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막히셨는가? 왜 저렇게 소리 지를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전통인 이 주여 라는 그 기도문은 사실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한국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강조하시는 그 교수님이신데 저희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당신들은 앉기만 하면 귀에 많은 신학적 지식을 많이 들을 텐데 너무나 차고 넘쳐서 흘려버리는 게 더 많을 거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신학교 체플 시간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아버지! 그러면서 교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하려다 그분이 아버지! 그러면 딱 정신이 깨가지고 그렇게 그 정신이 바짝나게 하시는 그 음성인데 지금도 신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기억나는 건 그분의 기도 소리였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지식은 다 흘려버려도 그 부르짖는 그 소리는 이게 남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어쩌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참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게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죠. 고난 속에 부르짖는 성도들은 이 기도가 나의 고백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왜 왕, 나의 왕이시라 그랬을까? 굉장히 이것은 귀중한 태도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될 그분이 명령하신다면 심지어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따라야 될 왕이십니다. 이 고난은 나의 평생에 있을지라도 너는 고난 속에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그것은 이 다윗이 일정한 시간에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 한가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그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라리다. 이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를 믿고 그 응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진정한 기도는 그 이후에 기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통의 그 소리를, 소원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탄원해야 하는가. 원수가 주는 고통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존재 앞에서, 원수가 주는 스트레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기억하라. 우리의 탄원의 이유가 그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탄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왜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고통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탄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 앞에서 제일 먼저 기억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탄원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겨 드리는 그 한 가지 목적,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때 그 탄원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우리의 탄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고 다윗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결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예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 속에서, 원수가 주는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올바른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그 사랑을 힘입어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나는 예배를 견고하게 지키겠다. 예배자의 마음을 품겠다. 성전에 가서 예배의 태도를 내가 지키겠다. 대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특별히 원수 앞에서 탄원할 때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고,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는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배는 은혜스럽게 예배자로 지키고 회의할 때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땐 주님이 살아계세요. 왕으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회의에 들어가면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나 여기 내가 예배 받아야 되는데, 예배는 예배고 지금 회의 시간이니까 잠깐 나가 계세요. 저희끼리 좀 한판 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는 서로 원수가 돼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갈등할까요? 서로 원수가 될까요? 예배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 헤세드예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쫓겨날 신세고, 버림받은 신세고, 용납되지 못할 그러한 상황들인데,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 품어주셔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이 헤세드의 사랑과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하리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원수가 주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이런 마음을 지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이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것은 내가 주의 길을 곧바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소서. 대개 보면 우리는 원수를 탄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정당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다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다 의롭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원수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단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예배하는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고, 세 번째는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그 길로 걷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탄원입니다. 네 번째 이 탄원시의 핵심이죠.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어쩌면 이 시의 가장 핵심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5편을 읽으면 이 핵심 부분이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 때 10절만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멸망케 하소서, 쫓아내소서, 저들을 완전 쫓아내소서, 10절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탄원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일지도 있어요. 1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1절부터. 그리고 우리의 탄원이 네 번째 순서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순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배울 때는 제가 손가락으로 배웠거든요. 어린아이인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먼저 풀어놓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 adoration,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사정을 먼저 간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사정을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네 번째 이 탄원이 나오잖아요. 10절에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소서. 단 한 구절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를 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릴 때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소서. 이 악인이 멸망할 때는 언제나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도 보면 이 바로가 자신의 꾀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가 그 가운데 양육되는 것처럼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탄원의 올바른 자세, 그들이 주를 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탄원입니다.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예언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이 탄원시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마지막에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1절에서 그는 절박한 호소로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 호소와 절규로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탄원의 기도가 드려질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 절규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의 기도,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평안히 돌아가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영혼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원수가 목전에 있을지라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삶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탄원은 더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더 미움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더 상처가 강해지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 5편에 기도한 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킨다면,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예배자의 마음을 지키겠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쫓아내 주소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악이 끝나게 하소서, 그렇게 탄원하고 나갈 때 주께 피하는 모든 자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탄원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속에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여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탄원할 때 우리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탄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성패를 아시며 나의 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여 나의 형편을 보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편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심령으로 탄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의 길로, 주의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단언하며 기도하는 원수리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배워 우리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은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고통 속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며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해지며 고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지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 주께 피하는 모든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절규에서 시작했지만 기쁨과 감사로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탄식에서 시작했지만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